아유, 고생들 많았습니다. 고생들 많았고. 아까 인류에서 누구야? 거기서가 1점이야.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점수를 냈으면 괜찮지만 그게 딱 1점이었단 말이야. 자기 자신들의 스윙을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상황에 맞게 자기 기분에 맞는 스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풀스윙을 했으면 맞춰야지. 미스플레이. 공이 뜨면은 다들 그럴 것 같아. 내심 불안불안해. 이게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단체 운동이다, 팀. 다음번 시합 때는 조금 더 신경들을 써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첫 게임이라 가지고 다 기회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이제 매번 이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선수들이 많이 없는데 후반 들어가니까 쫓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선수들한테도 자꾸 지는 습관을 들이면은 안 좋고 우리가 청춘야구단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는 마음 쪽으로는 솔직히 다 같이는 가고 싶었는데 앉아. 동현이 지금 야구한 지 얼마나 됐어? 7년 정도 되었습니다. 7년? 네. 여기 오라고 한 이유는 동현이한테 조금 뭔가 어떤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좀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부른 거야. 네. 동현이는 만약에 야구 안 하면 이제 뭐 할 거야? 체전 다 해보고 안 된다면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정말? 네. 왜냐면 동현이 처음 봤을 때 잘 몰랐어. 네. 왜냐면은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 야구에 대한 마음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난 감독님을 생각을 했었거든. 조금 앞으로 기대치가 사실 많이 떨어진다는 선수는 동현이. 네. 우리가 처음 모여서 청백전 과정, 연습 과정, 오늘 게임 과정을 통틀어서 보면서 어쩌면 여기서 실력이 제일 딸리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동현이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실력이 제일 부족한 거는 맞기 때문에 야수 쪽에서는 그래도 동현이가 빠지는 게 저는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야구에 대한 진정성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다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이게 굉장히 동현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 독립리그, 이제 우리 청춘야구단,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고 프로야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목표는? 네. 근데 냉정한 현실은 프로야구에서는 내가 봤을 때 동현이가 뛰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현성아! 알았지? 응. 대타 김동현! 근혜야. 어이씨. 원트. 안 보여. 야, 분명히 본트더라고 해야 하지 않았니? 오케이. 동현아. 방금 못 들었어? 펀트 되라고. 못 들었어. 아, 그래. 가자. 오케이. 냉정한 현실은 정말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게 현실 같아서 그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부른 거야. 네. 좋은 추억으로 내가 왔을 때 제2의 인생, 동현이가 여기서 밖에 나가서 다른 거를 하더라도 응원할 테니까 가서도 야구 말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할 수 있지? 네. 야구를 좋아했던 것만큼? 네. 부모님이 가장 생각납니다. 탈락해서 너무 죄송하고, 야구를 안 되더라도, 다른 길로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안아보자. 아유, 가서 아프지 말고. 네. 가서 잘. 네. 제 인생 잘 살아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가. 네. 빨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어때? 무릎 괜찮아? 그냥 좀 부어 있습니다. 피칭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사람 손 둘?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괜찮아? 아니 안 보여줘도 돼. 진짜 괜찮아. 너 어차피 지금 이렇게 다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에 차라리 시간이 아직도 한 일주일 정도가 있으니까. 많이 아파? 맞아, 이거 수술 한번 크게 해가지고. 아픈데 참고 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야. 제일 멍청한 거고. 왜 그러냐면 하루 이틀 쉬면은 좋아질 거를 뭐 한 달, 두 달? 뭐 길게는 뭐 1년 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단 말이야. 다음 주 게임 있는데 그때까지 좀 안 좋으면
기회 없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면 더 네 수술 더 망가지는 것 같아.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만 야구를 진짜 오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저도 많이 부상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코치님들이랑 감독님이랑 야구적인 거 말고 다른 것도 좀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아프니까 좀 뒤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를 좀 여기 와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치. 아, 솔직히 말하면 옥현이가 이제 방출 명단에 됐어. 아파서 한 번도 못 보여주고 방출을 시키기에는 그래도 실전 게임에서 한번 보고 갈 거냐 아닐 거냐 그런 부분도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부상도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저번에 아팠고 안 아프고 실력이 엄청 제대로 보여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뭐야 너 네. 이야기를 한 거야. 네 맞습니다. 솔직히 나는 너한테 기회도 주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오늘 경기가 다는 아니야, 오케나. 그래서 자꾸 너를 게임에 못 나가게 했던 이유도 그거고 너는 이제 물론 서운하겠지. 그냥 아프면 야구를 못 하잖아요. 결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과정을 못 만드는 거니까 그게 제일 느끼는 감정 중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직은 낫아웃이니까 저는 아직 낫아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